빨라. 5번은 잘못했으면 지그재그 스텝이죠. 파트너가 오른손을 잡은 상태에서 라 이렇게 휙과 휙 하면서 남성이 체류 동작으로 이렇게 뒤에 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코칼라 동작을 두 번 이해하죠. 시작! 1, 2, 3, 4, 5, 6, 7, 8. 그 상태에서 지그재그 스텝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 상태에서 킥을 차입니다. 시작! 1, 2, 3, 4 하면서 크게 딜레이도 어크로스 바디로 만들죠. 다시 한번 시작! 앤! 1, 2, 3, 4, 5, 6 하면서 앞에 거울 가지고 오죠. 그 다음에 7, 8 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같이 화살표를 가리키면서 7, 8 다리를 끌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킥과 킥이죠. 시작! 킥과 킥. 여성은 회전, 회전. 킥과 킥입니다. 남성은 시작! 1, 2, 3, 4, 라, 예. 여기까지가 코카룰라 5 스텝입니다. 다시 한번 준비! 시작! 라게 퀵가 퀵 1, 2, 3, 4, 5, 6, 7, 8 1, 2, 3, 4 1, 2, 3, 4, 5, 6, 7, 8 퀵가 퀵 1, 2, 퀵가 퀵 라게 여기서 지그재그 스텝이 굉장히 멋있는 동작인데 몸 자체를 더 비틀면서 동작하는 것들을 한번 동작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이게 그 기호에 따라서 하는데 이거 싱크페이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원, 투, 쓰리, 포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 정확하게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몸에 대한 오포짓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읽어 말씀드렸잖아요. 메링게 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요. 숙제도 하셨어요? 네. 어쨌든 이거 일단 할게요. 메링게처럼 요게 이제 메르게 액션이고요. 요거는 이제 몸에 대한 오퍼짓에 대한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에어로빅이 저는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춤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담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왜 아냐면 그 대학교 때 특기자가 전문 부분이거든요. 댄스 스포츠 부분하고 에어로빅. 지금은 이제 제가 학원에 에어로빅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에어로빅을 그 저기를 했었어요. 몰라요. 에어로빅도 인사를 해야 했었어요. 선배님은 그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이거 말씀 드렸어요. 네, 그래서 에어로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배웠었는데 춤에 대한 원리를 되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건 이게 진짜 춤 원리에 대해서 되게 잘 만들어진 동작이에요.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저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들면 그 에어로빅 동작이에요. 맞죠? 원, 투. 3. 저 지금 보면 팔이 이렇게 끌고 온단 말이에요. 이거 뭐에서도 나와요? 룸바 암 액션에서도 나와.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팔이랑 반대쪽 무릎이랑 이렇게 맞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땡겨주셔야 되죠. 1, 2, 3, 4. 이렇게.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어허,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원, 줄 계속 연결해서 할게요. 이 연결해서 할게요. 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가도, 2, 3, 4. 원, 2, 3, 4. 원, 2, 3, 4. 원, 반대쪽. 원, 2, 3, 4. 원, 2, 3, 4. 원, 2, 3, 4.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목걸이 집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것도, 잘 잡아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호흡을 하시더라도 이 몸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요 로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래서 눈여겨서 보시.